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큐리티 오니언을 최신 버전 기준으로 한번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통합 로그 분석 의미와 시큐리티 오니언 오픈소스라는 주제로 제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미리 보시고 오시면 또 더 도움이 되실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VM의 워크스테이션 프로 버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시큐리티 오니언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오니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쪽 클릭하시면 이제 GitHub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GitHub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iOS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현재 16.0461입니다. 근데 제가 설치할 것은 0.56 정도 버전입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요것을 뭐 버전이 조금 업데이트,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됐다는 것은 일부 안에 있는 기능들만 좀 버전 업데이트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이번 설치는 16버전이라고 한다면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워크스테이션에다가 새로운 것들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Create New Virtual Machine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 이미지를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티피컬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고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그 iOS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iOS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S 파일은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뭐 설치 막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시큐리티 오니언 16.0.4.5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임포트 시키시면 되고요. 가져오는 거죠. 임포트보다는 iOS 파일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넥스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눅스 기반입니다.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은데 리눅스 우분투 64 버전으로 그냥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리눅스 그 다음에 우분투 64비트 형식으로 우선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할 공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시큐리티 오니언 오니언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버전들을 하도 많이 설치해 가지고 16버전 그냥 0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들을 관리를 할 때 웬만큼이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그 다음에 한 곳에다가 C드라이브 말고 따로 외장하드가 내부 외장하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시큐리티 오니온 오니온 16-02 버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넥스트를 클릭하시고요. 스플릿으로 하시면 어차피 얘가 자동으로 이제 용량이 찰 때마다 나눠가지고 20기가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가상 환경 이제 구축할 환경들이 준비가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CD로 부팅을 한 거죠. 아까 iOS 파일 CD로 부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엔터 누르시면은 이제 부팅이 되겠죠. 네, 부팅이 되고요. 설치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데 이게 설치 과정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은 그냥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면서 편집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가 혹시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건너뛰셔 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팅에 필요한 파일들을 지금 현재 가져오고 있고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게 용량이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최소한 8기가 정도를 얘가 필요합니다. 시큐리티 오니온 8기가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용량들이 필요한데
최소한 8기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당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좀 할당을 할 때 뭐 그렇게 크게 할당 내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기가 정도로 할당했던 것 같은데, 아, 2기가라네요. 이거 제대로 돌질 않습니다. 한번 이따가 끄면서 끌 때 제가 다시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요 부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최소한은 한 4기가, 그 다음에 조금 제대로 돌려면 8기가, 예, 가상 환경에서도 그 정도 용량들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네. 자, 우선은 인스톨하는 과정에서는, 예, 제대로 돌 것 같습니다. 2기가로 되어. 그래서 인스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콘들이 몇 개가 있죠. 기본적인 아이콘들은 아무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시큐리티 오니온 하는데, 이때 이제 더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설정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도구들, 예,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인터넷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설정 부분들도 하는데, 인스톨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런 환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뭐 한국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한국 버전,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한국 버전은 아직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Continue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오니온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동안에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서드 파티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인스톨을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치 과정만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컨티뉴, 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설치, 시큐리티 오니온 하드디스크들을 다 지우고 난 뒤에 설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큐리티 오니온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인크립트 할 것이냐, 파일들을 인크립트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보안성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어서 요거는 별도로 하지도 않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나우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하드웨어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들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 예, 여기 하드디스크 쪽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 덮을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컨티뉴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위치 정보, 예, 확인하죠. 시계죠. 예, 시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로 설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요. 한국이랑 US로 하셔도, 예,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티뉴 진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인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네임을 적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네임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은 또 곤란합니다. 로그인, 특히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운 걸로 여러분들 패스워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continue 진행하시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 오니온을 동작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파일들을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파일 시스템 관련된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분, 예, 7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우선은 된 것이고요. 다시 리스타트 하셔가지고 다음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재부팅을 하면은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가 다시 부팅을 해가지고
그 하드웨어 아까 4기가로 이렇게 올리고 프로세스도 지금 현재 2 곱하기 2로 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했던 여러분들 같이 패스워드 했던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다음 이제 셋업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예, 설치하는 과정들이 예, 진행을 되고요. 여기 아까하고 달리 이제 이 셋업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클릭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ELK 쪽,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다음에 스굴, 뭐 브로우, 스노트, 스리카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설치가 되는데 Yes, Continue 하시면은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설정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하시면은 지금 현재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이 설정이 되고요. 네트워크는 정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동적으로 설정한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정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DHCP 여러분들 동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체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부팅을 또 한번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리부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하드웨어를 높이니까요. 엄청 빨라졌네요. 예, 처음보다 많이 빨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다시 하시면은 이제 또 다른 또 셋업이 또 있죠. 똑같아요. 아까하고 환경은 똑같은데 이제 네트워크를 다 설정을 했죠. 그래서 다시 셋업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네트워크 설정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그냥 아니요 하고 난 뒤에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es, Skip Network Configuration이라고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부터 관련된 것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이런 것들 약한 8기가 정도가 적어도 이제 할당이 되어 있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Yes, Continue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위에 버전하고 아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덕션 모드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룰셋 이런 비령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개발하고 사용하고 싶다면은 좀더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이발루션 모드로 설정을 하셔도 그게 쓰는 데는 아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OK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각각 서비스들 지금 현재 ELK 그 다음에 수리카타 뭐 스쿼트 이런 데 접속을 할때어이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계정 정보가. 그래서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로그인 패스워드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 그래야 안 잊어버리죠. 예, 안 잊어버리고요. 보안상으로는 뭐 좋지는 않은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설정을 하고 난 뒤에 각각에 대한 뭐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비스들을 알아서 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패스워드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인터페이스도 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설치는 다 여기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 과정들을 좀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예, 동작하는지까지 보면은 요 영상은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드가 설치가 되면 이렇게 시큐리티 오니언 셋업 이즈 나우 컴플리트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각각 설정들이 이제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뭐 관련된 것들, 뭐 프로세스들이 뭐 주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되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뭐 지금 현재 적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오니언 다큐멘트나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더 익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설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선전도 나오고요.
자, 보면은 이제 다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바나, 그 다음에 이제 수고일, 뭐 스쿼트 이런 아이콘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요거 수고일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그 UI, GUI 화면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항상 여러분들 선택할 때는 셀렉트 올, 그래야 각각의 동일한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이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올을 하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들을 경험을 할수 있고요. 이거는 요 화면은 좀잘안 보이네요. 자, 화면을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에 들어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아니구나. 시스템 툴즈의 세팅이 있을까요? 예. 자, 디스플레이 있죠? 예, 디스플레이에서 클릭하시고 요거를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1, 2, 19, 1280, 720, 이 정도?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편하죠? 네, 편하죠? 자,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수고일 실행했던 것이 바로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들이고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킷들이 여기서 스노트 기반 룰 기반으로 저희들이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 과정을 마쳤고요. 룰 탐지가 되는 것들, 보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